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 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또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중요한 가격대에 올라와 있네요. 아주 중요한 가격대에 올라와 있는데 왜 그런 가격대인지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. 그 전에 저희 또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무상증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근에 무상증자 관련주들 날라다니고 있죠.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을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서 무료로 좀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번 주에만 한 대여섯 종목이 20% 이상 올라가더라고요. 저희가 이걸 이번 주 초에 무료로 배포를 했는데 토시안 안 바꾸고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요청해도 똑같은 내용일 거고 어제 요청하신 분들이 오늘 또 요청해도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. 그 안에 승리라고 오늘 한일화학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다. 여러분들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대한전선의 원전은 언제까지 껴붙여 놓을 것이냐. 크게 반응 안 한다. 그리고 구리, 닥터 쿠퍼 선생, 거의 뭐 경기를 좀 선행하는 그런 또 원자재 중에 하나죠. 한 달 새 20% 급락한 구리값, 전선업계가 좀 비상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지금 왜 전선업계가 도대체 비상인고 라고 하는 내용을 쭉 보면은 구리값이 최근 하락하면서 전선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. 구리 가격에 제품 판매 가격이 연동되기 때문이다. 즉 구리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? 전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야 구리 그거 이렇게 싼데 구리값 지금 극단적이지만 야 구리값 지금 똥값인데 왜 이렇게 가격 너네 안 내리냐. 예전에 내가 전선 1m짜리 1000원에 사갔는데 왜 지금도 1000원이야. 구리값 떨어졌잖아. 너나 원재료값 떨어졌잖아. 이렇게 될 수 있더라고. 아무래도 뭔가 대기업들이 뭔가 이렇게 전선업계에 뛰어들거나 이런 느낌은 좀 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? 상대적으로 중소 전선업계가 이제 다루다 보니까 이런 가격에 굉장히 예민한 거죠, 사실. 그죠? 왜냐면은 뭐 기업 진짜 큰 기업들이야 뭐 재고 쌓이는 게 당연히 안 좋지만 큰 기업들이야 뭐 사실 재고 좀 쌓아두고 이번에 가격 좀 떨어졌으니까 좀 나중에 팔자 이래도 되는데. 실제로 기존에 이제 중소 이제 가격을 어떻게 뭔가 당장이라도 매출을 내야 되고 하는 기업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전선업계가 조금은 악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연간 계약 구리 선물 거래를 통해서 헷지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중소형사들은 여력이 좀 부족하다. 즉 뭐 사실 뭐 상장사기 때문에 뭐 작은 회사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. 하지만 뭐 대한전선하고 LS전선은 그나마 이런 좀 부정적인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매수 타이밍 땡큐 하신 뭐 분이 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뭐 크게 이번 주에 달라진 게 있나요? 잘 모르겠습니다. 이번 주 시장을 저는 좀 재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좀 지지부진이라는 좀 단어가 좀 더 잘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좀 지지부진했고 시장이 그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이지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나쁘게 움직이지도 않은 그런 또 시장이다 보니까 그냥 뭐 크게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지 뭔가 시장이 엄청났는데 시장이 장난 아닌데. 라고 하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빠졌다? 또 그것도 사실 아니고. 그죠? 그래서 오늘은 좀, 이번 주는 좀 유야무야 잘 흘러간 한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농담이고, 뭐 추매 해가지고 내가 계획된 추가 매수다 라고 하시면 정말 뭐 계획대로 추가 매수를 해서 내가 좀 긍정적인 결과물을 가져가면 되는 거고, 내가 만약에 그냥 많이 빠져가지고 좀 사야지 라고 하시는 거면 그렇게 좋은 그럼 뭐 방식은 사실 또 아니겠죠. 그냥 많이 빠졌다는 건 무작정 그냥 사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. 지양하는 게 좋고 지금 우리 대한전선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. 이런 추세 요 날이 좀 변곡점이 됐죠. 결국 이런 추세를 이어오다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 나가려고 노력을 했다가
다시 꺾였는데 이때까지만 보더라도 123 깨고 요렇게 좀 흘러가면 이거 완전 최악이다 했는데 이렇게 이틀 돌려줬습니다. 아무래도 좀 장도 좀 받쳐줬고 솔직하게 장도 좀 받쳐줬고 추가적으로 뭐도 나왔습니까? 장도 좋아졌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돌아왔잖아요. 요즘 바이오 종목도 엄청 올라가던데 바이오 종목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? 예, 지수 대비해서 강한 종목들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. 대한전선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틀 연속 강하게 들어왔고 연기금들이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. 연기금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들이 이틀 연속 한 350만 주 정도 매도를 하니까 주가는 어떻게 된다? 올라간다. 개인들이 매도를 쳐야 주가는 올라간다.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주변에 대한전선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아, 대한전선 되게 안 좋대. 그걸 왜 사? 그거 빨리 팔아.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들의 매도세를 좀 유발시켜야 된다.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한 건 없었어요. 뭐 이번 주에 사실 대한전선은 캔들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게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더 많아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세적인 부분 요런 하락이 나오면 진짜 안 되니까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서 2,000원 뚫고 가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에 뭐 깨진다라고 하면 비중관리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. 왜? 하방이 많이 열려 있다. 하방이 꽤 많이 열려 있다. 하방이 좀 많이 열려 있으니까 만약에 혹여나 120선 깨가지고 막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되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누가 먼저 튀어나가냐의 싸움입니다. 손 빠른 사람이 이긴다. 네, 그렇게 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또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입니다. 저희가 또 큰 폭으로 할인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무상증자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을 리스트업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또 추가해 드릴 종목들이 있으면 추가해서 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8시 하는 무료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.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무상증자 해가지고 리스트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. 저도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